1985년 설립된 일본의 연예 기획사 라이징 프로덕션은 일본의 전설적인 솔로 댄스 여가수 아무로 나미에를 배출하기도 한 기획사로 아무로 나미에가 솔로로 데뷔하기 전 몸담았던 걸그룹 슈퍼몽키즈를 비롯해 90년대 일본에서 실력파 걸그룹으로 인기를 모으며 현재도 일본에서 종종 회자되고 있는 스피드, 맥스 등을 제작하였고 이후 다펌프와 윈즈 등의 보이그룹을 제작하며 주목을 받았던 기획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 기획사의 이미지가 강했고 현재도 몇몇 일본인들은 라이징 프로덕션 댄스 그룹이라면 K-POP의 대항마가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획사 댄스 그룹들은 냉정하게 K-POP 그룹들과 비교하면 실력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대에서 라이브를 고집하거나 데뷔 후에도 꾸준하게 댄스와 노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 댄스 그룹을 만드는 기획사 중에서는 그래도 백덤블링과 반짝이 옷 등으로 대표되는 자니스나 총선거와 악수회 등으로 팬을 모으고 있는 AKB48 사단 그룹들과는 확실히 지향점이 다른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과연 라이징 프로덕션은 K-POP의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이징 프로덕션은 2017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토미오카 고교 댄스부의 8군무에 사용된 곡 댄싱 히어로의 원곡자 오기노메 요코를 85년 데뷔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인기 아이돌이자 모델과 배우로도 활약한 미즈키 아리사를 배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92년 라이징 프로덕션은 일본 최남단의 섬 오키나와에 위치한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이라는 연예인 양성 스쿨과 계약을 맺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다가 일본으로 귀속, 해방 후 미군정의 통치,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본토에게서 차별받아온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인종적으로 주몬인에 가까워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를 지녔다는 인식이 있으며 미군정 통치가 있었던 영향으로 미국인과의 혼혈인도 많아서 이국적인 인상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출신 스타를 발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왔고 라이징 프로덕션은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이라는 연예인 양성 스쿨과 전략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 아무로 나미에 실력파 걸그룹으로 꼽히던 스피드, 보이그룹 다펌프의 멤버들을 발굴했는데 이들은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서 기본적으로 춤과 노래를 배워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아무로 나미에나 다펌프의 리더 이사 등은 조금모 중에 미국인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이국적인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 기획사에서 데뷔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연예인으로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80년대 아이돌 붐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소위 겨울의 시대라 불리는 아이돌 빙하기가 찾아왔는데 아이돌보다는 밴드 붐으로 촉발된 뮤지션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라이징 프로덕션도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을 만들면서 단숨에 유명 기획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로 나미에의 성공으로 오키나와 붐이 일본 연예계에 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에 자신감을 얻은 라이징 프로덕션은 경쟁 기획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댄스 그룹도 데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라이징 프로덕션은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한 것처럼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각지의 댄스 스쿨 등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기존의 일본 아이돌 그룹과는 차별화되는 댄스 그룹을 기획했습니다. 1997년 데뷔한 다펌프는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 출신의 멤버 2명과 라이징 프로덕션에서 데뷔를 준비하던 멤버 둘을 묶어 4인조로 결성된 남성 댄스 그룹이었습니다. 데뷔 무대부터 5,000명의 인파를 모으는 등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의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에서 점차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시작하던 자니스와 차별화되는
힙합과 미디움 템포의 곡, 그리고 랩을 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곡 구성으로 신선함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기 아이돌과 비교하면 댄스 등은 부족함이 보였지만 당시 일본의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과 비교하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었고 아무로나미의 기획사의 후배라는 후광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일본 내에서 실력파 댄스 그룹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죠. 데뷔 1년 만에 홍백과 합전에 출연하였고 2000년 다펌프는 이프라는 R&B 장르의 싱글을 발표하여 2000년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회사는 성공한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배출한 기획사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서 10대 초반으로 결성된 7인조 혼성 댄스 그룹 펄러를 영입해 정식 데뷔시키기도 했습니다. 2001년 소속사 사장 타이라 테치오가 탈세 혐의로 폭력하면서 비전 팩토리 등으로 이름을 바뀌기도 했으나 후에 사명은 다시 라이징 프로덕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인조 댄스 그룹 윈즈와 4인조 댄스 그룹 플레임을 데뷔시켰습니다. 윈즈는 비보이 댄스가 가능했던 멤버 류이치와 류헤이, 보컬 멤버 케이타로 결성되었으며 경쟁사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니스가 선보이는 반짝이 의상과 덤블링 댄스와는 다른 느낌의 힙합 스타일 댄스와 풋풋한 소년의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군무도 잘 맞지 않고 보컬 케이타를 제외한 멤버들이 노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아서 그룹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군무도 맞춰가고 나머지 두 멤버가 서브 보컬과 래퍼로의 파트를 분배받으며 실력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데뷔 전부터 이미 비보잉 댄스를 해왔던 멤버 둘이 있어 댄스와 같은 경우 음반 발매 시마다 성장하는 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플레임은 윈즈와 유사하게 힙합 댄스에 기반을 둔 무대를 선보였으며 댄스 스쿨 출신의 멤버 등이 섞여 있어 데뷔 초반부터 일본 내에서는 준수한 댄스 실력을 가진 그룹으로 평가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쌍둥이 형제 이자키 유스케, 히사토가 많은 여성 팬을 만들기도 했으며 데뷔 싱글로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4인조 보이그룹 리드가 데뷔했습니다. 앞선 두 그룹과 비슷하게 힙합 댄스를 바탕으로 하는 댄스 그룹이었으나 랩이 좀 더 부각되는 노래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윈즈, 플레임, 리드는 대부분의 무대에서 100% 라이브를 지향했으며 최소한 자신들의 파트는 자신있게 부르는 무대를 선보였고 데뷔 초반에 부족했던 군무도 음반 발매 시마다 개선되어가면서 점차 볼만한 무대 구성을 만들어갔습니다.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자니스와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점차 팬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들의 전성기는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니스의 견제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면서였습니다. 본래 다펌프가 데뷔 초부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위기를 느낀 자니스는 자신들과 관계가 돈독했던 일본의 대표 음악방송 뮤직스테이션의 라이징 프로덕션 댄스 그룹에 출연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다펌프는 2018년 촌스럽지만 멋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오사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했고 윈즈, 리드, 플레임은 아예 데뷔 후 현재까지도 20년 가까이 뮤직스테이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후에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자니스의 방침이 자니스 이외의 남성 댄스 그룹은 인정하지 않는다 는 방침이 있었다고 하며 뮤직스테이션 뿐 아니라 20여 개가 넘는 자니스 아이돌이 MC를 보는 인기 프로그램에도 라이징 프로덕션 보이그룹은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TV 출연이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윈즈는 6년 연속 홍백과 합전에 출연하는 등 건재한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으나 TV 미디어의 존재감이 강하던 2000년대 초중반 TV 출연이 뜸하다는 것은 이들의 인기를 지속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했던 타이라 사장이 자니스는 춤추면서 라이브가 안 되지 않느냐 는 말을 해치켰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되죠.
다만 윈즈는 2006년 한국의 엠넷에서 방송한 연말 시상식 MKEMF에 출연하기도 했고 이때 꽤 인상적인 라이브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같은 날 한국의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모두 립싱크를 한 가운데 윈즈는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면서 한 언론사의 이에 대한 칼럼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그룹들을 제외하면 라이징 프로덕션에서 보이그룹은 거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플레임은 2006년 해체를 했고 윈즈는 2020년 멤버 유이치의 탈퇴로 2인조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리드 역시 3인조로 재편되어 현재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로 나미에를 비롯한 인기 스타들이 회사를 지탱하는 가운데 라이징 프로덕션에게 자극을 준 것은 2010년도에 K-POP을 중심으로 한 2차 한류붐이었습니다. 카라와 소녀시대를 비롯해 애프터스쿨이나 포미닛 등이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실력파 걸그룹의 이미지를 가지며 인기를 끌었고 나름 일본 내에서는 실력파 댄스그룹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라이징 프로덕션은 자신들이 그간 쌓아온 댄스 그룹 제작 노하우를 총동원한 새로운 걸그룹을 준비하였습니다. 취지는 세계에 통용되는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7인조 걸그룹 헤어리즈가 데뷔하였습니다. 데뷔 준비는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일본 전국의 댄스 스쿨에서 오디션을 치르며 5년 이상 댄스를 배우기도 했던 인재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JYP의 일본인 걸그룹 니쥬의 오디션 프로 니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인기를 끌었던 아침 정보 방송 스키리에서 홍보가 계속 이뤄졌고 2006년 데뷔하여 당시 가파른 상승세였던 AKB48 등의 48 그룹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댄스 실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댄스 아이돌과 실력파 댄스 그룹들을 구분해서 소개하곤 하는데 헤어리즈 역시 자신들이 아이돌이 아니라 보컬 댄스 그룹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며 실력파 걸그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멤버 구성이었습니다. 데뷔 초에는 보컬 멤버 이토모모카를 제외한 멤버들은 아예 노래를 하지 않아 기존의 보컬 멤버와 댄스 멤버의 분업화를 한 LDH 사무소에 에그자일계 댄스 그룹과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윈즈 등 선배 그룹들이 나름 댄서로 뽑힌 멤버들도 조금씩 노래에 참여한 것과는 다르게 데뷔 초에는 철저하게 특정 멤버만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K-POP 그룹들의 영향을 받아 숙소 생활을 시키고 가정 교사를 초빙해 학업에도 대안을 마련하면서 활동을 시켰지만 기존의 수년간 배워온 댄스 부분을 제외하면 멤버 전원이 곡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 K-POP 아이돌과 비교하면 어딘가 무대에서의 완성도가 아쉬워 보였습니다. 걸그룹이었기에 대형 남성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의 견제를 받지 않아 뮤직스테이션 등 인기 음악 프로에는 계속 출연했지만 K-POP 아이돌 팬층을 흡수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멤버들의 탈퇴 등으로 내용을 겪다 2020년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라이징 프로덕션은 AKB48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48 사단과 유사한 극장형 걸그룹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도쿄의 젊은이들의 거리로 알려진 하라주쿠에 전용 극장 하라주쿠 에키마의 파티즈를 세우고 공연형 걸그룹들을 선보인 것이죠. 기존의 48 그룹들이 파생그룹까지 하면 제적인원 300명이 가뿐히 넘어갈 정도로 다인원을 강조한 형태였다면
라이징 프로덕션의 공연형 걸그룹은 K-POP 아이돌과 유사하게 소수 인원으로 된 정규 그룹이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8 그룹이 통일된 제복형 의상을 선보인 데 반해 라이징 프로덕션 걸그룹은 일반적인 캐주얼한 복장의 그룹도 존재하는 등 멤버 구성부터 그룹 컨셉까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다만 AKB48이 일종의 연습생에 가까운 연구생이라는 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주쿠의 키마의 파티즈도 연구생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연습생 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페어리즈가 2020년 해체한 것과 다르게 하나주쿠 에키마의 파티즈의 공연형 그룹들은 현재도 음반을 발표하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그룹 리드와 합동 방송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 창구를 모색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으로 공연 자체는 2020년 하반기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97년 데뷔하여 2000년대 초 해산하였던 혼성그룹 폴더의 보컬 멤버였던 미우라 다이치가 계속 소속사에 남아 보컬과 댄스 실력을 키우고 트레이닝을 겸해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뒤 솔로 댄스 가수로 전향하여 2007년 재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되는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지며 현재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혼성그룹 시절 부족했던 춤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일본 내에서는 현재 J-POP 댄스 가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라이징 프로덕션은 기존에 데뷔하였던 가수들이 꾸준한 활동을 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POP 아이돌과 비교하면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나름대로 무대에서는 립싱크가 아닌 라이브를 지향하고 있으며 연차가 쌓인 그룹들은 댄스나 보컬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 무리한 해외 진출보다는 내수 시장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이징 프로덕션이 다시금 댄스 그룹 기획사로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